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요즘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쓰고 다니면서 본인의 입냄새를 자각하고 걱정하게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구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 사용을 하시기에 좋은 제품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온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일단 패키지가 진짜 예쁘죠? 요거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요거 보여드리면 짠! 이 제품은 레페티오 지중해 프리미엄 치약 제품이에요. 일단 레페티오는 추억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라틴어와 느끼다, 공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합쳐서 만든 단어라고 해요. 양치를 하는 시간은 한 번에 3분, 한 달이면 무려 270분에 1년이면 약 3240분이나 되는 시간을 차지를 하는 게 바로 양치 시간이라고 해요. 이런 시간을 더 이상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치약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레페티오 지중해 프리미엄 치약 제품은 치과의사가 직접 전문 조향사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치약으로 요 안에는 로즈마리 추출물, 세이지 추출물, 정향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는 로즈마리 민트향 치약으로 산뜻하게 양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요 치약은 이를 하얗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구강 내부를 청결하게 유지를 하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요 치약의 불소 함유량은 1000ppm으로 불소에 의해서 충치 예방과 구취를 제거를 하고 치은염과 치주염의 예방, 치주질환 예방, 잇몸 질환의 예방, 안티프라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저도 요 제품 바로 사용해서 양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했을 때 익숙하지 않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게 멘톨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엄청 시원하다는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순하고 입속에 남아있는 잔여감이 없는 제품이라서 평소에 치약에서 잔여감을 많이 느끼신 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 좋겠더라고요.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아서 평소에 자극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께서도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치약 제품이었어요. 이 레페티오의 양치 전 입냄새 수치와 양치 후에 입냄새 수치 확인 결과 천연 추출물 성분으로 강력한 입냄새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 또한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입냄새가 확실히 없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레페티오의 지중해 프리미엄 치약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레페티오의 지중해 프리미엄 치약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